상속 가겠습니다. 상속. 상속은 누가 1등일 것이냐의 문제죠. 상속에 2등이 없어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하면은 금메달만 먹습니다. 은, 동은 한 표로 없어요. 그래서 혹시 짜느니까 은, 동한테도 조금씩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용서가 안 되죠. 그래서 상속은 순위가 중요한데, 자, 1순위가 누구다? 대부분 이렇게 물으면 배우자요. 직계비속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아니고, 1순위는 무조건적으로 누구요? 유언입니다. 유언. 유언. 그래서 1등은 유언이나, 우리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됐는데 미리 전에 나 교통사고로 죽게 되면 누가 돈다 가져가라 이렇게 하진 않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는 것은 법정 상속 순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법정 상속 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법정 상속 순위에 대해서 무조건 우리는 잘 알아야죠. 왜냐하면 법정 상속 순위에서 1순위 된 자들한테 보상금을 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면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자, 법정 상속 순위를 보는데, 이 법정 상속 순위에서 중요한 것은, 촌수도 상당한 재기를 차지해요. 촌수. 우리가 여기 촌수를 차지하고, 직계라는 말이 나오죠. 이렇게. 여기 나를 중심으로 봤을 때, 직계라는 말은 위아래로 가요. 나의 위에는 누가 있어요, 여기서? 예,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죠.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거 그 위에 누가 있어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 이게 조부모가 계시는 거예요. 밑으로 가면은 나 밑에 자식이 있고 그 밑에 손자가 있는 문제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위아래로 갈때요 가디, 가디를 마디라 그래가지고 촌인데 이것이 일촌인 거죠, 일촌, 일촌.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주 쉽게 보면 나하고 우리 할아버지하고는 일촌 일촌 더해지니까 이촌이 가는 것이고 나를 중심으로 했을 때 이제 옆으로 퍼져가는 단계. 그 뭐가 형제 자매 누나 동생 다 같이 여기하고는 뭐예요? 이렇게 각각 마디로 갈 때는 여기는 이촌이다. 왜이 제가 촌수를 이야기하냐면은 1순위가 직계비속이에요. 직계비속인데 나도 있을 수 있고 자식도 있을 수 있고 이게 내가 죽었다라고 가정했을 때 밑에 손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식은 매촌이에요. 자식은 매촌이에요. 나하고 일촌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일촌. 그다음에 이 손자는 이촌이 되는 거죠. 네, 손자는 이촌이 되는 거죠. 예컨대 그래서 만약에 부모가 있고 조부모도 있다라고 했을 때 부는 나하고 일촌 관계지만은 1순위가 직계비속이면 직계비속이 먼저 적용이 되니까 누구에게? 자식이나 손자한테 먼저 간다. 근데 자식과 손자에게 만약에 상속이 된다라고 했을 때도 촌수상으로 누가 먼저니까? 자식이 먼저니까. 이게 첫째는 상속 순위 우선, 둘째는 촌수 우선. 이렇게. 형제자매 다음에 이제 그 사순위로 걸리는 게 사촌인의 반계혈족이 걸려요. 그러면 사촌인의 반계혈족이니까 삼촌이 있으면은 삼촌한테 무조건 가는 거예요. 삼촌. 삼촌의 관계는 나하고 어떻게 되죠? 아버지 형제간이 있으면요. 아버지 형제간, 형제간.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머니 형제간. 그럼 누가 되겠어요? 뭐, 가장 쉽게 생각하면 이모. 이모가 나하고 몇촌일 것이냐는 문제. 나하고 엄마하고 일촌. 엄마하고 그 이모하고 몇촌? 이촌. 그래서 결국은 나와 이모는 삼촌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모, 남자는 이모라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여자는 이모라고 남자는 뭐라고 그래요? 왜 삼촌이라고 그러고 또는 뭐 이쪽 부계로 들어오면 그냥 삼촌이라고. 이 삼촌이라는 말이 바로 촌수를 일컫는 말이죠. 촌수를 일컫는. 그래서 이것이 삼촌이라는 별칭이 되기도 하지만 같다라. 상속 순위 보겠습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이에요. 직계비속. 그래서 지금 제가 촌수 설명드렸듯이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가까운 쪽이 있는데 직계비속 중에서 뭐 손자가 있고 증손자가 있고 뭐 이렇게 밑으로 쭉쭉 내려간다라고 봤을 때 가장 가까운 아들이 가겠다. 자연혈족, 법정혈족. 법정혈족은 양자죠. 양자를 불문하고 또 혼인 중에 출생자, 혼인 외의 출생자. 혼인 외의 출생자가 뭐죠? 밖에서 나온 자식인데 내가 자식이라고 인정하면 그걸 인지한다 뭐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식으로 인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남녀 구분 없죠. 시집 갔냐 안 갔냐 상관없죠.
장가 갔냐 여부도 상관없고 여기 중요한 거 장남인지 여부도 상관없고 차남인지 여부도 상관이 없다. 오늘 그런 말이 있었죠. 장남의 경우에는 좀 더 줘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법으로선 똑같다. 태아의 경우